어, 잠깐. 뭐야 이거? 아씨. 아, 이게 여기를 탑을 완전히 다 완료해야지 축복을 받아서 여기를 이상하네. 아, 나 지금 나 신라나의 축복이었구나. 난 산라사의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비슷해, 이름이 왜? 어? 님이라는 글자에 임마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인데, 이씨. 많이 틀리네. 네. 그러면 2층으로 가서 결국엔 가야 된다는 얘긴데. 2층으로 가서 3층으로 가서 가야 돼. 아, 일지는 왜? 이거밖에 없어. 이건 아직 쾌를 안 했으니 목원에게 보고해봐야 뭐 없고. 이거 쾌 완료했네. 이거는 완료됐네. 어차피 3층은 다 클리어해서 뭐 별거 없어요. 용광로 지도를 항상 봐야 돼. 여기가 뭐지? 여기 이거? 여기가 4층 가는 길은 알겠는데 저희가 뭔지 모르겠네. 이쪽이었나? 여기는 상자 열었고. 이 문이 안 열려. 여기도 안 열려. 여기를 여는 방법 몰라.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여는 방법을.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될까? 파편. 파편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지? 이게 스카이콩콩 타는 애 아니야. 그렇게 쓰라고 준 무기가 아닐 텐데. 얘 이름이 뭐였지? 레브, 돌아가자. 16. 파편이 메인캐 같다고? 책은 그냥 책이에요, 책. 책이 무슨 쾌템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목원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파편 어디서 왔냐고. 됐지? 여기 들어가면 바로 목원이죠. I'm happy to see you again, my friends. What news do you bring? 정령의 방해. 어? Yes, more glory. 오.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겠네. 편지 하나 받았고. 카르달 성문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지만 도시 안에 내 정보원이 있어서 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있네. 도시의 자치정부를 전복시킨 반란군은 검은 경비병이라는 용병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 Always happy to help if 임무가 추가됐고. 산적 처리하라고? 아, 난 정령 거기 가고 싶은데. 샨트리 관측소. 아, 뭔 임무가 이렇게 자꾸만 늘어. 또 해적들의 마을? 아이씨. 크랙으로 가거든. 이 편지를 해적왕에게 직접. 해적왕이라면 카이조코 오니?
해적관과 휴전 협정을 하자고? 절대 안 돼. 아, 레벨을 했다. 경험치 500이나 줬네. 그러면 퀘스트 잠깐만. 킬번 소식, 관측소 찾는 거 하나 생겼고, 해적왕 만나는 거 하나 생겼고, 용광로는 그냥 계속 꾸준한 캔가 봐요. 그냥 파편을 찾으면, 파편 찾으면은 그냥 가는 것 같아. 이게 임무 징표에 보면 여기에 아마 생기겠지. 진행 중인 임무, 보조 임무. 이게 메인 임무구나. 일단 이 아이템을. Wait. Do you hear that? 여기 아이템 저기 식별하는 거 있었는데. 상점. 상점이 어디 있더라? 아, 저기 있다. 여기 상점이야. 얘한테 공급품을. 오, 예. 나 좀 명성이 높아졌더니 처음엔 100원 주고 팔더만 이제 66원이네. 그래 그래. 자, 쓸데없는 거 팔고 팔고 팔고. 손목 싸게가 뭐야, 싸게가. 씨. 방금 이제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네. 이거 팔고. 두루마리도 있구나. 두루마리. 됐어. 내가 얘한테 사서 사기 먹었죠. 그치. 얘가 이거를 얘한테 샀나? 아닌데? 나한테 사기친 놈이 이놈인가? 아, 물약 사야지. 근데 이제 하급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하급은 잘 안 써. 중급 그 피도 잘 안 차고. 돼지마법 전문가 필요 없고, 불마법 전문가 필요 없고, 태고마법 전문가 필요 없고. 아, 마을 대장장이한테 샀구나. 마을 대장장이한테. 여기가 마을이지. 근데 이번에 돈은 별로 많이 못 벌었어. 아, 그 포트메일은 성 갔을 때가 돈이 대박이었는데 거의 한 10,000원? 10,000원 벌었었는데. 태고마법 올려서 확인마법 배워요. 전문가까지 배워야 돼. 전문가까지. 그럼 몇 개 찍어야 되는지 알아? 한 3레벨을 갖다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 잡게 되라고? 태고마법 이거 여기까지 전문가까지 찍으려면 지금 이미 한 칸 찍어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7, 8, 9개. 이제 3레벨 찍어야 돼. 그냥 마을에서 돈 주고 하는 게 낫지. 그거에 불마법을 찍어서 점 이거 달인을 하는 게 낫겠다. 야. 차라리. 잠깐만, 살 수 있는. 어? 잠깐 뭐야? 여기 상자가 있었네? 아이, 쥐꼬리만한 돈. 살 수 있는 주문이 없고. 단단한 껍질. 아까 그 골렘 보스가 하고 있던 그게 이거구나. 단단한 껍질. 위협감지.
이거 말하는 거잖아. 확인. 인벤토리에서 식별되지 않는 아이템 하나를 감정합니다. 태고 마법 기술의 전문가 단계. 치유? 빛마법 기술의 전문가 단계. 오, 요거 괜찮네. 한 명 치유하는 거. 마나도 더 적게 들고 소생보다. 어, 이거 빛마법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빛마법은 1인 치료가 되고 대지마법은 다인 치료가 되는 차이가 있네요. 법사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얘를 얘 진짜 버려버리고 저기다가 던져버리고 싶은데 우물에다가 여기 우물 하나 있는데 우물에다 던져버리고 싶다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던져버리고 그 법... 아 왜 들어가? 아이씨 안 들어갈 거야. 법사를 차라리 하나 영입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한테 사기친 용파리 새끼 여기 있네.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수리비도 뜯어먹고. 어휴씨 사기친 놈. 14에서 18 16에서 20 만약 이번에도 막 뿌개지고 그러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이템 식별해야지. 장비 감정. 300원, 600원, 900원. 장비 감정하는 비용만 1,050원이야. 어. 너무 비싼데. 짜잔. 와, 3레벨 전투 기술? 아, 근데 얘가 지금 쓰고 있는 투구가 너무 좋은데. 얘가 기절 저항 기절 저항이라서. 아씨, 어떡하지? 어, 얘 뚜껑이 진짜 좋거든. 탱커인데 기절 저항이라. 3레벨 전투 기술. 근데 어떤 기술을 올려준다는 거지? 일단 껴보자. 껴보면 알겠지? 그러면 스킬을 보면. 아, 이게 3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럼 도발이 좀 더 잘 먹히겠는데? 어, 도발이 좀 잘 먹히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얘한테 줄까? 이것도 저항력이고. 그래, 얘를 주자. 오크. 오크를 이걸 주고, 반지가 대지마법에 대한 저항력. 오. 얘는 반지 두 개 끼고 있을 텐데. 얘 반지가 진짜 좋은 반지야. 기절 저항. 얘를 주자. 이것도 대지 마법이네. 목걸이는 마법 약점에 대해 100% 보호가 추가됩니다. 그럼 이걸 법사를 껴주는 걸 좋을까요? 와, 판매 가격 2,000원? 법사를 주는 게 좋을까? 탱커를 주는 게 좋을까? 법사가 좋을까? 탱커가 좋을까? 탱커가 마법에 더 취약하지 않을까? 탱커. 아니야, 법사? 근데 법사는 어차피 물리 데미지 한 방이라 탱커가 좋을 것 같아. 그럼 갑옷. 독에 대해 100% 추가? 오! 잠깐만. 너 뭐 입었어요? 네, 버려. 독에
독에 100% 면역이래잖아. 나 야, 이제 정령 빨리 깨야겠다. 정령이 템이 어마어마하네. 이것도 독이야. 아,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좋은 갑옷인데. 어, 이게 마비 저항이라. 아씨. 15. 19. 어, 이게 진짜 좋은 갑옷이거든. 그리고 공격력이 이거는 마이너스 12 공격력인데 이거 판금 입으면 24 공격력. 아니야. 이렇게 하고 방어력이 30. 26. 저항력도 근데 이게 확실히 이건 키핑. 킵. 34, 36? 야, 잠깐만. 지금 들고 있는 게 28, 30짜리인데 공격이 성공할 경우 대상을 독으로 감염시킬 확률이 6%. 그리고 맞을 때마다 회피 수치가 80 감소하고 12의 대지 피해.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다. 야, 파랑이 버려버리고 이제 정령을 많이 잡아야 돼. 정령을. 좋았어. 키핑. 나머진 팔고 애들 레벨업 찍어주고 무력, 통찰력, 활력. 활력 있고 스킬이 검 하나 찍어주고 세 개는 키핑. 아, 피하기, 피하기 전문가 만들고 중갑 하나 찍어주고. 됐고. 이 잡캐릭. 아, 잡캐릭 이거 씨. 진짜 씨. 승질난. 활. 얘는 포인트 키핑 할게요. 포인트 키핑하고. 진짜 오크를 잘 키웠어. 오크를. 아, 오크가 진짜 꿀이야. 꿀. 철퇴. 철퇴 이제 달인 찍겠는데. 평갑 전문가. 그 다음에 양손 이거 빨리 전문가 찍어. 양손 전문가 어딨죠? 이것도 키핑해두자. 됐어. 운명이 치명타고 그 저거 뭐지? 통찰력이 적중률, 운명이 치명타, 활력은 피, 정신력은 마나, 마법은 마법력, 무력은 이제 무력.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숨 자고 파편 얻으면 바로 던전 가야지. 보상. 야, 얘가 몬스터 도감 해달라 그랬거든. 그다음에 휴식. I feel stronger. 아니, 아예 엘프는 키울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인데 엘프는 완전 쓰레기야 진짜. 독, 누가 어저께 독 찍으라 그래갖고 내가 이거 독까지 찍었는데 독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가고. 차라리 법사 두 명이 훨씬 나. 탱커 하나에 여기 야만전사에 법사 두 명이 훨씬 난 것 같아. 보상을 뭘 준 거야 얘 나한테? 보상도 안 준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줬어. 와, 이 더러운 놈.
safe. 그리고 이제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카르달,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소르피갈인데 여기 다 털었고, 도적 단속을 유적 다 털었고, 등대 다 털었고, 포트메이론 성 다 털었고, 이제 일로 떠나야지. 얘가 가니까 카르달 반란군이 카르달의 항구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래서 내배도 꼼짝 못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금고? 이 금고가 무슨 캐더라? 밀수꾼의 금고? 이 금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 금고 누구한테 주는지 아시는 분? 이게 처음 해주는 캔데 내가 아직까지 못 푼 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열어? 아니야, 이거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 계속. 이거 원래 그저께부터 계속 있던 금고야. 훈련소 옆에 NPC? 예? 어, 이 We're here to help. 어, 진짜네? 조상님께서 비상금을 그만 어딘가에 마법 금고에 숨겨놨다고 하시던데 열쇠는 내가 이미 찾았소. 당신이 금고를 찾아온다면 돈은 반으로 띵. Yes, more glory. 돈 찾아왔는데 얼마야? 아무튼 약속은 약속이니 반. 반이 얼만데? 얼마 준 거야? 150 골드. 아이고 참 기별도 안 가네. 근데 얘가 레벨업을 했다는 게 중요해. 레벨업 했다는 게 중요하지. 빈마법 전문가 가자. 빈마법 전문가가 어디 있었지? 빈마법 전문가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신전. 그래, 이렇게 바로 알려주면 내가 딱 알지. 빈마법 전문가 500원. 오케이. 됐어. 양손 전문가가 무슨 은행에 있다고? 미안하지만 이 마을에는 은행이 없어. 이 동네 시골 마을이라서 은행이 없다. 아마 다른 마을에 가야 있겠지. 다른 마을. 그래, 그 거인 동굴에 한번 가보자. 거인 동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인 동굴이 뭐야 이거? 여기 가다 보면 이거 충전되나 보네. 이거 충전 가끔 충전도 되네. 여기에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길 들어가 보자. 위로 쭉 올라가면 용도 있다고? 아니 용은 아직 안 만날래.
위험한 동굴. 아, 앞에 뭐가 있네. 저 뭐지? 저 뭐야? 뭐 그런 들어오자마자 건드려 볼까? 저 4 8 There are enemies ahead. 야 이거 엄청 센 놈 같은데? I feel stronger. 오 씨, 졸라 커. 버프 다 걸었어. 버프 다 걸었어. 도발. 막 도발. No. It can't be. 한 방인데? 도발. 아, 그만 막아라 좀. 와. 잘못했어요. 아, 불 저항? 얘 완전 불 면역이야. 적의 공격이 성공하면 플레이어가 20% 확률로 기절합니다. 치명타의 경우 확률이 100% 기절. 이거 버프가 의미가 없어. 아, 정말. 도발 들어갔다. 독은 들을래나? 독도 면역이야. 방어구 쪽에. 그래. 좀 이따 오자. 좀 이따 한 3레벨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3레벨. 지금이 10일 정도니까 11, 12, 한 15 정도 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인데. 왜냐면 등대도 그 첫날 등대 생각해봐. 내가 4레벨에 등대를 갔는데 아마 7레벨 때 갔으면 아주 무난하게 잡았을 거라고. 뭐야, 명상. 힘의 시간. 모든 파티원의 근접 및 원거리 공격값이 10만큼. 무력, 마법, 통찰력, 운명이 10만큼. 야, 잡으러 가자. 너 뒤졌어. 영약, 이거 그 영약급이야. 일단 활질부터. 어휴, 야, 너무 껌껌해서 안 보여. 얘는 무조건 버프 위주로만 갑시다. 버프 위주. 버프 위주로만 걸고. 버프 위주로 걸고. 기절하지 마. 기절하면 안 돼. 도발. 기절하지 마. 그래.
긴급소생. 천상 걸어주고. 도발. 와,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좋았어. 야, 오크가 딜 다 한다, 야. 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금 딱 거의 3레벨 정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우와, 기절 다 깨놨네. 다행이다. 소생. 걸고. 아, 기절했어 지금. 씨. 기절한 상태야. 소생 지금 쓰면 안 돼. 더 위험할 때 써야지. 지금 소생을 써주고. 마나, 마나, 마나 큰 거 뚱땡이. 그렇지. 도발, 도발 들어갔고. 오케이. 다음에 천상 써주고 피 먹고. 야, 반피 정도 깐 것 같아. 아, 안 돼. 소생. 나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아, 왜 화를 쏴? 이럴 수가. 아니야, 소생이 있어서 살 거야. 괜찮아. 일단 얘 만화 먹어주고 피 먹고. 방어. 와, 방어했는데 치명타 맞았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들 일어나.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약발로 버텨, 약발로. 잠깐만.